안녕하세요. 저는 연신내 쉐어님을 모시고 있는 별상 장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업이 잘 되다가도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. 응?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업을 잘할 때는 그분이 들어와서 주장을 잡고서 그렇게 해나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떠냐면 나는 신이란 건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을 갖고 나온다 그랬지. 그러면 그 사람도 그쪽으로 뛰어난 그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일으켰어. 그치? 근데 마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거지. 그러니까 사주가 돌잖아. 실력이 돈다는 얘기야.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해줄 만큼 다 해주고 뭐 그 할 만큼 해서 이분이 근력이 있겠어 없어? 없지. 그럼 나가셔. 그럼 다른 분이 들어와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? 자정을 해야 돼. 쉬었다가 해야 된다. 쉬었다 가든가 줄이든가.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어. 많지. 그런 사람 사주에는 사업 운이 없는 사람이 많아. 그런 사람은 다른 쪽으로 가야지. 이제 기술로 가야 될 사람은 기술로 밥을 먹어야 되고 펜대로 밥을 먹을 사람은 펜대로 가야 되고 또 사업은 그 안에 작게 하면 장사야. 그것도 크게 하면 사업이고 장사심이 있어. 근데 자 장사도 어떤 장사가 있지? 그 대감도 어떤 대감이 있냐면은 여대감이 있고 남대감이 있어. 여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작게 조금씩 이렇게 넓혀야 돼. 근데 신장 장군벌이 그 같이 받쳐주는 양반들은 뭐가 하나 터져도 크게 그거지 크게.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은 진짜 사업을 너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. 나는 사업술이 있다 해도 금방 사업 안 해. 안 쉽게 딱 운이 딱 들어왔지. 그러면 그게 통해 이제 내가 물어봐. 아 이번에 이런 신이 있나. 이제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야.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두뇌인데 미국에 이제 이민까지 갔다가 복사하고 이제 오신 거야. 근데 전혀 생뚱맞는 걸 시켰어 내가. 니네 콧구멍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야 된다. 지금도 하고 있어 한양대 앞에서. 주먹 쥐고 꿉꿉하고 그 고깃집을 시켰어. 시켰는데 너만 올려버렸어. 지금도 해. 내가 이게 너가 이 터에는 이게 마지막이다. 너 마지막 돈이다. 한 200억 될걸 2-300억.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 이제 또 좋은 말도 하시지. 근데 나는 그래. 나는 당신들이 있어서 이만큼만. 오히려 왜냐면 지금 현재 지금 뭐 불러드리라면 불러드릴 수 있어.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나를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해서 그 양반 20대부터 이런 데를 다녔었대. 지금 이제 60이 넘으셔서 지금 장사하고 계시거든. 내가 장사시켜서.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. 나더러 시골에 있는 자기 남편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그랬어. 아니 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양반을 나더러 영어로 보라고 시키니.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오기란 게 있잖아. 엉뚱맞기도 하고.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볼 테니 당장 네 아들 내를 보내라. 보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서 보마.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. 응. 그래서 딱 실었더니 방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일주일만에 옷방이야. 불도 안 들어오는데 쪽잠을 자고 계시더라. 그 다음날 딱 아내님 가셨어요? 갔다 왔대. 내가 약속을 해도 딱 그렇더라잖아. 근데 많아.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지금 그래. 내가 이 길에 들어와서 빡시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억세게 했지. 그분들이 나를 어쩌면 교육을 시켰는지도